가까이 이제 주변만 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어려워하시고 아니면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밤에 숙면하지 못하면 낮에 활력을 얻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건강에 점점 적신호가 켜지게 되죠. 이건 일동제약 연구진들이 만든 마이니 딥슬립 이뮨이에요. 시장에서 반응이 엄청 좋고 리뷰를 읽어보셔도 리뷰들도 다 되게 좋은데요. 씁쓸하게도 불면증이 이렇게 많다는 반증이겠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수면 질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 이사, 여행, 출장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분, 스트레스에 좀 예민하신 분이나 자주 지치시는 분, 많이 뒤척이고 새벽에 깨시는 분, 바쁜 업무나 집안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저도 여기에 많이 해당되네요. 저는 보통 주말도 예외 없이 잠을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자는데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영상 편집하고 아이들 학교하면 아이들 챙기고 틈틈이 요리하고 살림하다가 또 저녁에는 남편 챙기고 1인 창작자로서 고된 삶을 살고 있지만 낮에 특별히 피곤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평소에 감기나 몸살 같은 잔병도 없는 걸 보면 아마도 밤에 짧게 자지만 아주 숙면을 취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먹기 시작한 이 마이니 딥슬립 이뮨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니 딥슬립 이뮨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락티움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를 지원하는 L-테아닌을 비롯해서 4종의 비타민 및 미네랄까지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포함한 6중 기능성 제품입니다. 6가지 이뮨 성능과 효능을 모두 영상에서 설명드릴 순 없지만 대표적으로 마이니 딥슬립 이뮨에 들어있는 락티움은 무지방 우유에서 추출할 수 있는 되게 귀한 성분이에요. 우유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면을 위한 몇 가지 꿀팁 중에 자기 전에 샤워를 따뜻하게 한다거나 불빛을 모두 차단하고 불편한 소리나 온도를 제거하거나 핸드폰을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보지 않거나 이렇게 숙면을 도와주는 행동들이 있고요. 음식으로는 뭐 아몬드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동일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락티움입니다. 제약회사의 제품이다 보니 다양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9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락티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총 수면시간이 79% 증가하고 수면 효율은 85% 상승했고요. 수면 지연시간은 67% 감소했고 입면 후 각성상태도 51% 감소했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임상실험을 제대로 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락티움 외에도 수면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멜라토닌, 신경계를 조정해서 긴장을 이완시키는 L-테아닌, 정상적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신경과 근육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 그것도 액상, 단백질 및 아미노산 활용에 필요한 비타민 6, 탄단지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판토텐산까지 전문적인 이뮨의 조합을 통해서 수면의 품질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제품은 액상과 정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을 추가로 드실 필요 없이 같이 꿀꺽 드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건강 기능식품이다 보니까 제가 효과를 본 것이 모두에게 효과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후기를 다 꼼꼼히 읽어봤어요. 마이니 딥슬립 이뮨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빠르게 잠들고 또 깨어난 이후에는 상쾌한 기분을 가지신다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수면 향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고 더불어 피부도 같이 좋아졌다는 후기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맛도 너무 맛있어서 하루 두 개 먹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꼭 하나만 드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서 수면 질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므로 4주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수면 질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주변에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선물로 주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제품 유일한 단점 꼽는 게 너무 과한 포장이거든요. 제가 먹기에는 너무 과한 포장인데 이래 또 선물로 주기에는 훌륭한 포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힘내고 싶을 때 먹고 있는 부스터 비타민도 같이 소개해드려요. 요 딥슬립 이뮨은 잠들기 1시간, 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부스터 비타민은 이름대로 바짝 힘내고 싶을 때 드시면 됩니다. 10년에 여행 갈 일이 있어서 요 두 제품을 다 챙겨갔어요. 아이가 있으면 여행은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빡세게 안 쉬러 가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에 부스터, 저녁에는 딥슬립 이뮨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으면서 또 함께 간 친정 엄마께도 드리면서 그렇게 체력을 유지하면서 여행 아닌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여행이 끝나고 후유증 하나 없었고요. 일상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니 부스터 비타민은 흡수율이 높은 액상 마그네슘과 21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담긴 올인원 비타민이에요. 기존에 비슷하게 생긴 부스팅 해주는 비타민보다 4종 기능이 더 담겨 있습니다. 마이니 부스터 비타민은 피곤하고 지칠 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고함량 비타민입니다. 정제 두알과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어서 딥슬립 이뮨이랑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물 없이 꿀꺽 삼키시면 됩니다. 얘도 너무 맛있어요. 맛이 새콤달콤한 그런 블루베리 맛이라서 하나 먹으면 또 먹고 싶은 맛입니다. 어떤 비타민이 들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원료도 중요한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엄선된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지칠 때 부스팅 하시기 위해 하나씩 드셔도 되고요. 주변에 나보다 더 지쳐 보이는 동료나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 건네신다면 정말 센스 있는 선물이 되실 거예요. 낮에 부스터 비타민 한 병, 잠들기 1시간, 2시간 전에 딥슬림 이뮨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각 병마다 마그네슘이 액상으로 들어있어서 왜 중복으로 두 번 들어있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마그네슘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게 아닐까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각 병에는 마그네슘이 1일 권장량의 48%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셔주셔야 100%에 근접하기 때문에 두 종류를 하루에 모두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꼭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아요. 공동구매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일동제약 공식 판매처에서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 구미까지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꼭 일동제약 공식 판매처를 통해서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건 함께 먹고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